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이요? 먼저 보시면 지역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승역지하고 요약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하고 요약지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가 요약지는 어떻게 되죠? 요약지는요 1필의 반드시 1필지 토지여야 되는 거잖아요.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1필지의 일부이든 전부이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지금 승역지니까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가능하죠. 이번은요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죠.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공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득의 불가분성, 소멸의 불가분성이죠. 지역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다 같이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이게 중요하죠. 지역권은요 종된 권리죠. 요역지는 주된 권리죠. 그래서 지역권은 오로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권과 요역지는요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요. 4번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럼 위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에게 지역권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을 그것을 이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 지역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역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하죠. 소멸하니까 어떻게 돼요? 의무를 뭐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권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기서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죠. 이건 이제 요역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났단 말이죠. 어떤 게 시험에 났었냐면 이게 났단 말이에요. 이걸 용어를 정리하는 게 시험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 승역지를 뭐라고 한다? 지역권 설정자다 이 말이죠. 지역권 설정자. 그다음에 요역지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지역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자기 토지가 아니고 타인의 토지에다 하는 게 지역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을 내달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통행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통행지역권이요. 그런데 이 승역지 소유자인 을이요 여기는 갑이고요. 이 을이 갑을 위해서 이 통행로 있죠. 여기에다가 자기가 포장을 해주기로 의무를 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무를 부담했는데 막상 포장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비용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지역권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역지에 있는 여기 뭐죠? 요역지 소유자를 위해서 설정됐던 지역권 있죠? 이 토지의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토지가 이제 전부가 다 누구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지역권자 소유가 되죠?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정한 게 지역권인데 이 토지가 이제 다 자기 소유가 토지가 됐죠? 그러니까 지역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이 없어지니까 승역지 소유자는 요역지 소유자를 위해서 지역권 위에 도로를 포장해 주기로 했는데 도로를 포장해 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역권은 위기에 의해서 혼동이 되면은 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이 있죠. 예방하고 제거가 있죠. 왜요? 지역권은 뭘 하지 않는다? 저당권과 더불어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청권이 없어요? 반환 청권은 없죠. 그래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2번은요. 지역권은 요역지, 또 나왔죠? 지금 봐봐. 지역권은 종된 권리고 요역지는 주된 권리죠?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딱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2번,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가 저당권의 목적이죠?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상권 또는요 전세권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절대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뭐가 있죠? 지역권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임차권 전환권 설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가.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이죠. 여기에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뭐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승역지 공자 중 1위 또 나왔죠. 1위는요 지역권을 소멸, 소멸시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맞는 것이죠. 자 4번은요 요역지 공유자 중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똑같은 말이죠. 승역지든 요역지든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우리가 원래 취득시효는 뭐를 해야 돼요? 취득시효는 점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의 경우는요 취득시효가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그런데 지역권은 여기서 계속되고 표현된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역권의 경우는 취득시효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지역권의 경우는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 다음에 지역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보면 항상 우리가요 지상권자는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할 수 있다? 시효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2번요.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이 설정돼 여러 개? 그럼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해요? 선순위가 우선하죠? 그래서요. 후순위는 선순위의 용수를 뭐를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그 말은 누가 더 순위가 우선한다? 선순위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런 말이고요. 3번. 지역권은 또 나왔죠?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그러면 요역지는 주된 권리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 못한다 이렇게. 4번은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이죠. 1인. 1인은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을 중단시킨다 소멸을 정지시킨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단이나 정지를 시키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취득시효 중단은 안 되죠. 취득을 중단시킨 것은 나쁜 거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자 1위는요 여기 나왔죠. 한 사람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특히 여기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은 지역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고요 이렇게요 여기에 이렇게 통행 지역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을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취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소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취득이라는 것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죠. 취득시효, 취득시효. 알겠죠? 소멸은요 소멸시효잖아요. 소멸. 그럼 소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소멸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뭐가냐면 여기요 소멸시효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소멸시효의 중단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취득시효는 좋아요? 나빠요? 취득시효는 좋은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취득은 좋은 것이고 소멸은 나쁜 것인데 소멸을 중단시킨 것은 좋은 것이고 소멸은 나쁜 것인데 취득은 좋은 것인데 취득을 중단시킨 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갑을 병 중에서 한 사람, 1인이 취득하거나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면은 다른 사람도 다 중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인이란 말이 중요하죠? 여기는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원이. 전원한테 뭐가 된다? 소멸되거나 전원한테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야지 중단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전원이란 말을 써야 돼 항상. 그러니까 이건 1인이란 말을 쓰고 여기는 전원이란 말을 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번. 1번.
자, 74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역권은 요역주야. 지금 보면요. 모든 문제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 등장하는 지문이 뭐예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아시겠죠? 지금 보면 문제가 다 나왔는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공유자 1인 또 나오죠? 1인은 1인은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 봐봐. 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분행위는 뭐다? 공유해서 처분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인은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죠? 자, 소유권에 대한 우리가 지역권은 뭐를 하지 않죠?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지역권에는 준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준용된다 그 말은 지역권에도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 지역권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저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역지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은 다른 사람은 뭐 누구죠? 요역지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 요역지 소유자는요 승역지의 요역지가 지금 맹지니 승역지를 통해서 통행을 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땅이 지금 맹지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통행료가 필요하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통행으로 인해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5번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로 본다 이 말이죠. 원래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자기 소유 토지죠. 자기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죠.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 이때 타인이 누구냐 이 말이지.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역지고요. 요역지고 여기가 뭐죠? 승역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자기 소유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을이고요.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역지는 갑이고요. 승역지는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길을 이렇게 내놓고 이 사람들한테 통행하도록 하고 돈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사용하기라고 대금을 수령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봐봐요. 영구적으로 그랬죠? 우리가 이걸 뭐예요? 구분지상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지역권은요 용구무한, 용구무한의 지상권, 용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용구무한의 지상권, 용구무한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구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정답 몇 번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표시가 없으면 잘 안 되잖아요. 3번이죠? 자요. 지역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요역지는 반드시 몇 필지다? 반드시 1필지.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요역지의 지상권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요역지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여기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역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1인이죠? 1인. 1인 그러면요? 좋은 거죠? 그러면 취득이죠. 한 사람이 취득했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자, 4번은요. 요역지의 불법점유. 우리가 불법 점유자가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불법 점유자가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불법 점유자가 안 되는 건 먼저 통행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다음에 뭐가 없다?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또 불법 점유자는 뭐가 안 돼요? 주위 토지 통행권. 그래서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점유자는 통행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5번은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이렇게 되어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여기요 손실을 보상해야 돼. 그래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틀린 것이에요. 이게 통행 지역권을 우리가 시효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잠깐 하면
통행 지역권을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시면 시효취득 이렇게 이걸 보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요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돼요? 승역지 상에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되고 어떻게 돼요? 표현되고 몇 년이죠? 20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맞아야 돼. 그럼 이것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주위토지 통행권과 동일하다 이 말이죠. 누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반드시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래서 통로 개설 없이 그러면 큰일 나.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이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시효취득한다. 아시겠죠? 그래서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5번 이렇게. 자요. 다툼인 것에서 틀린 것은 이랬죠.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틀렸죠. 아까 우리가 말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요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은 당연히 지역권도 뭐한다? 이전한다. 이전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1번 정답이죠. 이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전할 때는요. 부기등기를 한다 안 한다? 부기등기를 안 해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역권에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 왜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가?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지역권이 있으면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이렇게 있죠?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이렇게 요역지가 있죠? 요역지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있죠? 승역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권은 제한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제한물권은 어디에 한다? 을구에다가 하죠. 을구에다가. 그래서 승역지 토지 을구에다가요. 알겠죠? 요역지 토지 소유권 을구에다가 요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요. 이렇게 등기를 같이 해요. 원래는 우리가 전세권을 하면은 전세 목적물의 뭐죠? 등기부 위에다가 을구에다가 전세권 설정에 등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요 전혀 달라요. 지역권은 승역지 여기 을구에다가는요 이거는 공동신청으로 공동신청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공동신청으로 해서 여기 1번 그랬어요. 여기다 요역지 아니 뭐죠?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승역지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뭐 또 뭐죠? 동료로부터 몇 메타, 서로부터 몇 메타 이렇게 쭉 산단 말이죠. 길이는 몇 메타. 이걸 자세하게 쓰고 그다음에 지로는 내는가 안 내는가 전속기한은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쭉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요역지 등기부에 먼저 여기다 먼저 등기를 해. 승역제다가. 그러면 이제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누가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직권으로. 그러면 여기 등기관이 여기서 뭐라 한다? 여기서 1번 그래서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이죠. 이것을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그래서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어디다 승역지에다가 설정이 됐다 이 말이죠. 이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에다가 지역권이 설정이 됐다. 이걸 등기를 해놔. 그러면 만약에 이 갑의 토지가 만약에 양도가 된다. 양도가 되면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가 되죠? 그럼 등기부와 같이 따라갈 거 아니에요. 등기부가. 등기 같이 따라가면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갑구가 있고요. 을구가 있고 이 등기부와 같이 병한테 가잖아요. 병이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갑구죠.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울구를 딱 봤더니 울구가 이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이렇게 딱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봤을 때 아, 이 땅을 위해서 통행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지역권에 대해서 이루 1 그래가지고 여기요. 갑이는 뭐죠? 갑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역권 이전에 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니 병 앞으로 지역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별도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다시 2번은요, 또 나왔죠? 1인. 지역권은 항상 이거밖에 없어. 1인이 취득하면 좋아, 나빠? 좋죠. 다른 사람도 뭘 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에 점유율이란 지역권, 취득. 취득을 중단하면, 취득은 좋은 건데, 취득을 중단하면 나쁜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중단돼야 돼? 다 중단돼야 돼? 다. 행사는 모든. 모든 사람에 대한 사유가 되는 모든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여기 또 시험 한번 나왔죠?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땅이 지금 맹지이다.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내 땅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다. 이것을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증명하려면. 그래서 당신이 길을 내주면 내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걸 증명해야 된다. 5번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은 시호취득했죠. 시호취득 우리가 아까 통행지역권의 시호취득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하고 계속되고 표현되고 20년이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통행지역권을 시호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뭐를 한다?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유상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그 다음에 틀린 것은 그랬죠. 지역지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또 나왔죠.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자, 1필의 토지 일부. 여기 이 말이 중요해.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닌데 아주 중요해. 이 말을 뜻을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봐봐. 이게 지금 요역지잖아요. 요역지고요. 여기가 뭐도 승역지잖아요. 그럼 요역지가 승역지라고 여기에 승역지의 지역권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역권이. 그러면 이 요역지는 반드시 몇 필지 토지가 돼야 되죠?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토지가 돼야 되고요. 승역지는요. 1필지 전부이거나 또는 뭐다 여기처럼 이렇게 일부여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요. 1필 토지 여기 1필 토지 이 1필 토지가 요역지냐 승역지냐 이걸 알아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알겠죠? 1필 토지 일부가 여기 어디냐고. 이 1필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지역권을 어디다 설정하죠? 승역지다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승역지다 설정하기 때문에 승역지는 전부나 일부에다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필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틀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말인데 1필지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1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설정할 수? 여러분 이것은 국어예요. 이건 민법이 아니라고. 이것은 여기서 1필지 토지 일부라고 할 때 이 1필지 토지는 뭘 얘기하냐? 그건 요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역권이라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죠? 지역권은 요역지에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요역지를 위해서 지역권은. 그러니까 일필지 토지 일부를 위한다 이 말은 위한다 그 말은 이것은 요역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일필지 토지 일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는요. 일필 토지 일부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그럼 지역권은 어디다 설정하죠? 승역지에다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일필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 말을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요. 일부는 설정할 수 없다? 틀린 것이죠. 2번. 요역지 공정 1인. 1인이 뭐랬다? 취득이죠. 취득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뭐한다? 취득한다. 이게. 지역권에 대한 반환이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지역권은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권이 있어 없어? 없죠. 여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속되고 표현되고 몇 년? 20년.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옳은 것은 그렇게 됐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 요역지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1필지이고 일부는 안 되죠. 1번 틀렸죠.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죠? 지역권도 같이 이전한다. 같이 이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이 이전해. 요역지가 이전하면 주된 권리, 지역권은 종된 권리 같이 이전해.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를 하지 않는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전속기한을 영구 무한으로 설정, 약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서 이전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지역권은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요역지 공유자 1인이요. 여기서 지역권을 소멸 된다 안 된다? 나쁜 거죠? 나쁜 거면 한 사람이야 돼요? 전원이야 되죠? 그래서 하지 못한다.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5번이 정답이죠.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요.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